지금부터는 해경궁 홍씨의 시선이에요. 조선왕조실록하고는 다릅니다. 아, 여기는 영조가 이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후궁이 자식을 낳거든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효장세자. 근데 효장세자가 10살에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42에 아이를 낳아요. 누가요? 영조가? 영조가 그 사도세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냐고요. 그래갖고 영조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원자로 책봉합니다. 세자 직전 단계죠. 그리고 돌 지난 아이를 바로 세자로 딱 책봉을 해요. 여기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요. 세자 동궁전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영조가 지정한 동궁전은 걸어서 500m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름하여 저승전입니다. 왜? 뭐 이름이, 이게 이름이 좀 예, 약간 어감이 저승전이에요? 예, 아니 그거 아니고 세자 저하를 승 올린다. 아 저승. 근데 이게 오 이상하다. 예. 근데 저승전이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곳에 지정을 하냐? 거기가 되게 불길한 곳인데요. 독살했다고 죽였다라고 여겨지는 경종의 부인이 기거하던 곳이에요. 아. 그리고 그 옆에 여기서 음식 가지고 오는 소주방이 옛날에 장희빈이가 인연왕후 죽이려고 굿하던 장소예요. 되게 불길하거든요. 하필이면 왜 그렇게 먼 곳으로 보냈냐. 이게 일종의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퍼포먼스였는데 봐라. 내 독살 안 했다 하지 않았니? 내 만약에 독살했으면 내 돌 지난 세자를 형수님 지내지던 거처에 보낼 수 있겠니? 그리고 내가 내 아들 베이비시터를 우리 형님 모시던 나인들로 내가 다 꾸렸어. 그게 난 정당한 거야. 이런 게 베이스에 갈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도세자가 거리만 먼 게 아니라 사도세자의 보모들, 베이비시터가 전부 다 경종의 나인들 출신이에요. 근데 이 요망한 것들이 사도세자한테 뭐를 가르치냐. 글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나무칼을 만들어줘. 화살을 만들어줘서 맨날 병정놀이를 시키는데 이게 문치주의 국가고 문을 강조하는 시아버지 눈에 들어갔다가는 큰일이 날 일인데 요것들이 그런 교육을 시켜서 아버지랑 사이가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집을 딱 갔더니 이미 혼나고 있는 거예요. 약 9세부터. 원래는 혼나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가 천재였던 게 2살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2살 때 한자를 60자를 깨닫고요. 정승판 저한테 그걸 써줬대요. 그래서 대신들이 줄을 서서 그걸 받아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영조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다음에 3살 때입니다. 3살 때. 저도 키워봐서 아는데요. 3살 때는 똥오줌도 못 가리거든요. 근데요? 내가 맨날 이렇게 뭐 먹고 있는데 영조가 세자 그러니까 갑자기 음식을 푀 하고 뱉더래요. 응. 예 전하 아바마마 이러더래. 그래서 왜 먹던 걸 뱉니 그러니까 자고로 소하게 이르기를 부모님과 대화할 때는 입안에 음식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여 뱉었습니다. 어이구 내 새끼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이쁘지. 그리고 심지어 한자로 사치할 치자가 나오니까 그래 무엇이 사치고 무엇이 사치가 아니더냐. 비단 이것은 사치고 분명 이것은 사치가 아니옵니다. 세 살짜리가 13살 아니야? 세 살이에요. 세 살. 이게 또 문제야. 기대치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오. 우리 아들이 천재가 났구나. 내가 천출의 자식이라는 이 트라우마 컴플렉스를 얘가 싹 씻어줄 거야. 기대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아. 그런데 얘가 어느 날부터 어깨가 떡벌어지면서 맨날 이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꾸중을 하고 엄격한 교육을 하면서 아버지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해경궁 홍씨가 바라본 아버지의 교육은 불통의 교육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식이냐. 영조가 한날은 대신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세자를 부릅니다. 그 어린 세자를 10세 남짓한 세자한테 처음부터 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하더래요. 대신들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잘못한 거예요. 따로 불러다가 꾸짖을 수는 있지만 훗날 대신들이잖아요. 근데 대신들 앞에서 세자를 완전히 그 무안과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란 사람이 사람을 고문하거나 잔인하게 죽일 때면 꼭 나쁜 일이 있을 때만 세자를 불러서 그걸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 번은 이런 일이 또 생생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영조가 세자를 불러요. 근데 그 세자 바로 위에 누나가 있어요. 화여봉주라고. 그렇게 화여봉주하고 세자는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불러다 맨날 그러더래요. 밥 먹었니? 먹었습니다. 밥 먹어봐. 그러면 귀를 씻어 불러. 귀를 씻고 양치질해요. 그 귀 씻고 양치한 물을 갖다가 화여봉주 거처하는 전각 쪽으로 끼얹어 버렸대. 그러니까 그 어린 두 남매가 서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는 아버지 귀 씻고 이 닦는 물이네. 서로 웃더래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또 누구는 이뻐하냐? 첫째는 또 이뻐해요. 이 영조의 자식들을 보면요. 이 영빈이 씨가 다 낳은 자식들인데 첫 번째가 낳은 게 화평옹주예요. 이 화평옹주는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사랑을 해요. 큰딸을 만나기 전에는 양치질하고 옷 갈아입고 만나요. 그런데 희한하게 둘째 딸을 미워하는데 이게 화엽이에요. 뭐 이유 비슷한 게 나오는데 이 다음에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갖고 실망을 하면서 여기는 첫째하고 방도 같이 못 쓰게 하고요. 어울리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사도예요. 처음엔 이뻐했으나 서서히 공부 안 하고 뭐 그 전쟁 놀이 한다고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이 화완옹주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큰 누나 화평옹주 살아 있을 때는 그나마 좀 사이가 덜해. 왜냐하면 아버지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만하시옵소서. 그리고 있는 사도한테 가가지고는 괜찮니? 누나는 네 마음 다 알아. 완충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화평옹주가 그만 아이를 낳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화평옹주가? 여기도 화평옹주가 이때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이제 사이가 나빠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세자에게 15살인데요. 그때 대리청정이 시작돼요. 왕이 살아있는데 네네. 세자를 한번 시험해보는 거야. 네가 한번 점검해봐라. 이러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재연을 좀 해보면 세금이 부족한데 세금을 올려야 할까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지금 대리청정 하지 않니? 그러고도 네가 세자를 할 수 있니? 대신들 한번 얘기해 보시죠. 황해도에 가뭄이 들었다 하옵니다. 대책이 요구되옵니다. 황해도에 가뭄이 들었다면 평안도에서 물자를 공수하여 황해도에 공급하도록 하여라. 네 지금 장난하니? 왜요, 아버님? 너 뭐하니? 네가 왕이니? 왜 네 맘대로 이거를 결정을 해, 이놈아? 네가 왕이냐고, 이놈아? 때려쳐, 그렇게 할 거면. 이런 식이에요.